고 최진영 씨의 충격적인 자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은 물론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생각 역시 다시 해보게 됩니다. 스타의 가족이 겪는 아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훨씬 더그 이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독한 유명세를 치르며 살아가는 스타 가족의 삶을 되짚어봤습니다. 최근 스타 가족의 연이은 사망 소식으로 연예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5일 고 안재환이 사망한 지 1년 반 만에 고인의 어머니 유영애 씨의 별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외아들을 떠나보내고 힘겨운 시간을 견뎠던 고 유영애 씨. 죽음 앞두고 얼마나 무서웠겠나. 글쎄, 뭐 남들은 눈물이 마른다는데 나는 눈물이 마르지도 않고. 특히 고인의 사망 후 사체설 의혹이 제기됐고 죽은 아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은 어머니 가슴에 또한번 대못으로 박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사건 재수사를 끝내 보지 못하고 떠나 주위에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그토록 원했던 며느리 정선이를 만나지 못하고 그녀에게 마지막 편지도 전해주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어머님의 뜻대로 어머니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가시기 전에 오면은 좋지만 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고인은 생전 바람처럼 아들의 곁에 나란히 안치됐습니다. 적광생의 부하신이 흑묘크를 절사. 이선서 벌몬으로 저생하 살고 있다. 고 유영애 씨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충격적인 사망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고 최진영의 자살 사건. 지난 2008년 10월 전해진 고 최진실의 자살은 그 누구보다 가족들에게 아픔으로 다가왔을 텐데요. 더욱이 유골함이 도난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져 동생 고 최진영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는 듯 했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심했죠. 이거 뭐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런 거를 쉽게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다행히 어떻게 무사히 누나를 돌아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돌아와서 그게 아주 천만다행이고. 누나의 유골함을 재안장하고 삶의 의지를 불태웠던 고 최진영. 남겨진 조카와 어머니를 돌보며 가장으로서의 남다른 책임감을 보여왔었는데요. 하지만 고인에게 누나의 부재를 항상 확인시켜주는 세상은 너무도 힘든 곳이었나 봅니다. 고 최진영은 누나를 따라 안타까운 자살로 생을 마감해 모두의 눈물을 자아냈는데요. 내가 좀 진영이를 좀 일찍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내가 못 만나고 다는 게좀 아쉽고 내가 좀 이겨냈던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듯 연이은 충격적인 사망 소식은 스타 가족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스타의 가족은 스타의 인기만큼 갖가지 유명세를 치르고 악성 루머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2007년 1월 앨범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한 고윤희. 고인은 계속되는 악플과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는데요. 고인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도 믿기 힘든 상황에서 각종 추측성 소문과 기사들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었죠. 추측 기사가 나갈까 봐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예계 생활하면서 나이 어릴 때 너무 일찍 나가가지고 너무 부닥치고 마음이 여린 데다가 내성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아마 그 아이가 견뎌오는데 혼자 상처를 계속 눌렀던 것 같아요. 고 윤희와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고 정다빈도 남자친구의 집에서 시신이 발견되어 타살 의혹과 함께 악성 루머는 하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스타의 가족이기에는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국민 완소 남매로 꼽히고 있는 김태희와 이완. 이완은 2003년 탑스타 누나가 출연 중이던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통해 데뷔했는데요. 특히 김태희는 동생의 연애 활동에 워낙 적극적이라 촬영장을 직접 방문해 응원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너무 낯설어요. 많이 탔어요. 좀 안 돼 보여. 얼굴이 불쌍해 보여. 이제는 누나 엄정화 못지않게 탑스타로 자리매김한 엄태웅. 하지만 데뷔 초반에는 누나 이름으로 인지도를 높였죠. 또 김혜수의 두 남동생 김동현과 김동희는 축복받은 유전자의 스타 가족으로 인기를 끌며 모두 연예계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순간보다는 스타 가족으로 힘든 상황이 자주 목격되는데요. 2007년 10월 파경을 맞은 박철과 옥소리. 최근 옥소리의 이민설이 나오며 그녀의 어머니는 제발 내버려달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카더라 루머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 스타와 스타 가족들은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직업의 특성상 연예인의 사생활 노출을 일정 부분 감내해야 한다지만 스타 가족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한 듯 보입니다.